되는 순간이 있으니 바로 드라마 속 오게티 미친 수다된 레이더망에 딱 걸린 그 장면 드라마만큼이나 흥미진진합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니 너의 오게티가 보여. 너목들의 오게티 첫 번째 박사 이종석 씨를 찾아 다급하게 집안으로 들어가는 이보영 씨. 이 장면의 오게티 눈치채셨나요? 확인 들어갑니다. 열쇠로 현관문을 여는 이보영 씨. 그런데 집안에는 전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수컷이 마법까지 사라진 잠금 장치. 경찰도 의심할 만하죠? 진짜 이상하다. 오게티 두 번째. 점심 식사 중 열띤 토론을 벌이는 이보영 씨와 검사. 당연하죠. 들었다고 봐주면. 이 장면에 어떤 오게티가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도구! 이보영 씨가 들고 있던 손가락이 갑자기 직대로 변신! 이보영 씨도 알고 있었나요? 그렇죠. 저도 좀 당황했어요. 조금 저도 걱정을 하긴 했는데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또 막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보영 씨.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상한 짱변집변! 이종석 씨가 선반 높은 곳에 올려놨던 소금통! 그런데 돌아서는 단 몇 초 만에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술. 왜 저래? 소금통. 이번엔 이종석 씨가 누워있는 쿠션에 주목해주세요. 방금까지 무늬가 있었던 쿠션이 어느새 회색으로 변신. 오늘 여기서 자. 이종석 씨 몸 상태에 따라 색깔이 변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 그거구나. 오게티구나. 몰랐어요. 이거 촬영할 때는 사실 이 쿠션이었나 이 쿠션이었나가 헷갈려갖고 그냥 아무거나 베고 자긴 했었거든요. 네 이제 중반부를 지나서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한 스릴러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찾아갈 거예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터입니다. 컴백과 동시에 3주 연속 1위 우수한 돌풍을 몰고 있는 시스타. 그런데 난데없이 무대 위에서 정체모를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명 타조춤이라 불리는 그녀들의 댄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1위한 기쁨을 어떻게 좀 몸소 표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1위를 하게 된다면 네. 네, 타조춤을 왜 하필 타조춤인가요? 의상이 약간 타조스러운 의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털로 풍성한 아이를 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신이 나가지고 좀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게 돼서 타조춤의 창시자 효린의 춤. 이렇게 똑같아도 되는 건가요? 진짜 타조 같은데요? 네. 자신이 타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조금 누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조금 눕고 예. 표정은 도도하죠. 네, 도도해야 돼요. 예. 웃으면 안 돼요. 네. 작은 머리에 긴 눈, 표정까지 타조와 높은 싱크율을 자랑하는 다섯 명의 타조춤은? 아니 뭔가 이상한데? 아유 잘하네요. 잘한다. 아유 잘한다. 창사 효린의 칭찬에 입은 소유의 타조춤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덕분에 저희가 정말 과분한 상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광열 씨 아내 전지현 씨를 쏙 빼닮았고요. 제가 딸만 있으면 아들 정말 탐났습니다. 진지한 카리스마 배우 정광열을 정말 무너뜨린 가족 간의 돌직구 유쾌하고 화목합니다.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지금 인기 있어 맞죠? 뒷담이 싸우게 돼요. 아, 왜 그래? 참는 거였구나. 그동안 이거 분싸움 시켜요? 이거 이 프로그램 이상하네. 두 분이세요? 이야, 안녕하세요. 정광열 씨 오늘 콘서트 한다고 해서 찾았는데 오늘 뭐 노래 부르세요? 제가 아니라 제 아들이 아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열 씨의 아들 정동혁 군. 진진 씨. 오, 되게 크네요. 아내 박수진 씨입니다. 가족이 전부 모여서 뭘 하시길래? 매년마다 이제 네. 자선 콘서트를 해요. 예, 예. 정광열 씨 가족은 2010년부터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직접 찾아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번 콘서트에서 정광열 씨 한 역할이 뭐 있어요? 교통정리만 교통정리되고 예. 저는 무대에서 잠시 랩을 해요. 조금만 좀 보여줘보세요. 자. 아 지금 보세요? 예, 조금만. I could use a dream or a child. I could use a dream. 잘생긴 얼굴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동혁군은 콘서트 무대에서 뛰어난 랩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콘서트에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정광열 씨 아내분 보고 와 민망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정지현 씨 닮았다고. 동아
화려한 외모, 청순하고 우아한 모습 많이 닮으셨죠? 인터넷 기사에 한번 그렇게 떠서 머리